이 사람은 사람 목숨보다 마당에 있는 자기 꽃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저 같으면은 아 그럼 마당을 파봤을 거예요 지금. 2005년 6월 8일 오전 남편은 한동안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부산 영도구 신선동에 거주하고 있던 63살의 아내 장씨. 남편은 직장 문제로 다른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통화를 하며 안부를 묻던 부부 사이. 아내 장씨는 한 번도 이렇게 전화를 안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짜증이 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길한 기분이 든 남편. 혹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걱정이 된 남편은 결국 30년 지기 친구인 67살 도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 살펴봐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친구 도씨는 아내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금세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장씨를 불렀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몇 번이고 크게 불렀지만 집안에선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불안해진 남편은 오전 10시경 집 건물 1층에 있는 중국집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집에 한번 올라가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중국집 안쪽과 2층 가정집이 통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탁을 받은 중국집 사장은 통로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통로로 올라가 보니까 거기는 문이 잠겨있지 않아서 목격자가 집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두워서 불을 켜려고 했는데 안 켜졌고요. 안방으로 들어가니까 피냄새가 났고 옷가지와 이불 등이 쌓여있어서 들여다봤더니 사람이 죽어있었다는 거예요? 온통 피바다가 된 방안. 그곳에서 옷가지와 이불로 덮여있던 피투성이의 시신은 집주인인 아내 장씨였습니다. 시신은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온몸에 무려 25군데 자창이 있었는데 그중 14개가 머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옷가지 이불과 함께 집기류가 마구 흩어져 있었고 두꺼비집 전원이 차단돼 집안이 어두컴컴했습니다.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일까? 피해자 장씨의 팔에서 여러 개의 방어흔이 발견됐지만 단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바닥에서 별무늬가 있는 족적이 발견됐는데 발 사이즈는 235에서 240mm였습니다. 창문이나 현관문을 강제로 뚫고 들어온 흔적이 없어서 혹시 면식범에 의한 살인이 아닐까 판단했고요. 수법이 워낙 잔인했고 없어진 물건도 없어서 혹시 시장이나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닐까? 이쪽에 무게를 좀 많이 뒀습니다. 피해자 장씨는 사망 당시 외출복 차림이었는데 탐문 결과 장씨는 그날 그 옷을 입고 출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씨가 퇴근하는 시간은 새벽 1시 30분에서 2시 사이. 경찰은 장씨가 퇴근 직후 살해당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피해자를 무려 25번이나 찌르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범인. 경찰은 사력을 다해 그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전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 크라임은요, 보호 종류 아이들을 돕고 있는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5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냈던 분이시고요. 평일에는 혼자 집에서 생활하고 계셨던 장씨입니다. 안방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됐는데요. 사건 발생일은 6월 8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상처가 굉장히 많았어요. 25군데고 특히 머리에 14개가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팔에 방어흔이 여러 개 있었다. 이런 부분 때문에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범죄라고? 자창이라고 하면은 칼로 찌른 부분인데 치명상이 아닌 11개가 머리 위에. 그러면 이거는 고문, 학대. 근데도 방어흔이 있고 방어를 함에도 마구 찌르는데 문제는 비명은 질렀을까? 새벽 1시? 비명을 안 지르고 했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데 왜? 밑에가 중국집인데. 네. 죽여서 입을 소리가 안 나게 했고. 네. 그 뒤에 찔렀다는 거잖아요. 사후에 찌른 거. 아니면 뭔가 통제가 된 후에. 네. 재갈을 물리고 찔렀나? 상흔의 출혈 상태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겠네요. 구체적으로. 봐야 되지만은. 네. 보통 오버킬이라든가. 네. 이렇게 많은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못 들었다. 이런 거는 이 자체는 단순한 강도 혹은
뭔가 죽이려고 하는 형태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다. 이게 장소도 중요해 보입니다. 시간이 새벽 1시 반에서 2시 정도로 추정되는 가운데 그 입고 나갔던 옷을 갖고 들어와서 안방에서, 그러니까 이때 누가 갑자기 새벽 1시 반에 띵동하고 들어가서 손님을 맞고,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이라서 뭐 그 정도의 새벽에 올 수 있는 누군가가 들어왔나? 아니면은 안에서 누군가 미리 들어와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나? 뭐 이런 안, 그렇죠. 네. 안에서 들어와 있거나 네. 아니면 외출복 입은 상태에서 둘이 같이 조용히 그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네. 남편이나 아니면 뭐 내연남이나 아니면 뭐 이런 관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관계성이 굉장히 있다. 그렇죠. 굉장히 네. 이거는 굉장히 좁죠. 중국집과 연결된 통로가 있었어. 연결 통로가 있었다는 건 소리가 쉽게 거기로 퍼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네.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렇지만은 공격하는데 오버킬이 나는 프로필이 확 나오죠. 힘의 우위가 굉장히 높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굳이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몸이 조금 왜소하거나 작거나, 그리고 칼만 사용했다. 칼만 사용했다고 하면 이건 또 문제 있을 수 있죠. 다른 잡히는 대로 뭘 한 것이 아니라 감정이 통제되고 있다는 거죠. 네. 감정이 통제되면서 오버된다. 모순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이거는 이 범인의 다른 심리 상태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족적이 240이야. 235에서 40이면은 사실은 이제 여성 쪽에 가까운 발사. 남성은 사실은 이 정도까지 작은 건 흔치 않아서 조금 작은 사람 혹은 뭐 노인일 수도 있고. 네. 그렇죠. 240일 수도 있죠. 아니면 이게 어떤 스테이징으로서 그런 스테이징이 것도 스테이징이 이게 네. 스테이징 하기에는 지우면 되잖아요. 아예 그 흔적을 네. 그렇지 않고 있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건? 성별을 좀 바꾸게 용의선상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성의 신발을 가지고. 근데 굳이 그럴 이유는 뭐죠? 옷가지를 덮은 시신의 네. 언두잉 이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신을 덮어놨다라는 것은 사실 기존에는 관계성이 좋았던 시절이나 아니면 좀 친밀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남편이 사실 연락을 두 번 정도 두 명한테 부탁을 합니다. 일단 뭐 걱정이 됐는데 한 명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중국집.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럼 중국집 사장 보내서 통로 통해서 올라가면은 쉬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사실 뭘 많이 봤잖아요. 알리바이 확인을 위해서 뭐 어떻게 시신 확인을 뭐 네 대신 보낸다든지 뭐 이런. 처음에 친구한테 야 들어가 봐라. 그러면 처음에 친구한테 하려고 하면 들어가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중국집을 통화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받게 해야 되죠. 중국집한테 먼저 얘기를 하지. 네. 그래서 그럴 수는 있죠. 왜냐하면 같은 세입자하고 조금 멀다고 생각하면은 친구한테 먼저 하는 게 순수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어쨌든 고려 사항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지금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 용의군에 들어갔기 때문에 남편 분도 한번 좀 용의선상에 올랐을 것이고요.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제일 먼저 경찰에 소환을 받은 사람은 중국집 사장.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장입니다. 피해자 장 씨의 시신을 발견했고 1층 중국집과 통로로 연결되어 침입이 쉽다는 점 때문에 중국집 사장도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알리바이가 있었고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곧 용의선상에서 배제됐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던 남편 역시 의심을 받았지만 딱히 혐의점이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피해자의 오른쪽 손톱 밑에 남아있던 미세한 혈흔까지 채취해 국과수의 감정을 맡기는 한편 피해자 주변 인물들을 꼼꼼히 탐문 수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상한 인물이 포착됐습니다. 피해자의 남편과 30년 지기친구로 지내고 있던 남성 도씨의 행동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는 가족 이상으로 이 사건의 진행 상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탐문해보니 도씨는 친구 부부의 사생활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 장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조사해보니 도씨와 밤중에 전화를 주고받은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경찰은 도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알고 보니 도씨하고 피해자하고 2000년경부터 5년 동안 내연 관계로 지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남편이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남편의 30년 지기 친구 도씨는 피해자 장씨와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시신이 발견되던 날 남편의 부탁을 받고 장씨의 집에 찾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도씨가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자신을 의심하자 도시는 펄쩍 뛰었습니다. 아, 형사님이 말하는 범행 시간대 좀 집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 7시에 친구 부탁으로 집에 가본 것 외에는 그냥 평소랑 똑같이 생활했어요. 아,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리바이 확인 결과 실제 도시의 말은 상당 부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주장대로 범행 시간대인 새벽 1시 반에서 2시경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지 확인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문이나 DNA, 범행 도구 등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도시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도시가 그런 잔인한 살인을 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아, 고민 참 많았죠. 도시 겉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해 보였고요. 뭐 아무리 내연관계라고 해도 칠순 바라보는 나이에 살인까지 할 이유가 있겠나 싶기도 했고요. 게다가 도시는 피해자 장씨의 장례식에서 영정을 부둥켜안고 대성통곡을 하는가 하면 장지까지 따라가 장례를 도맡아 진행해주기도 하는 등 피해자 남편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 오히려 경찰의 의심을 샀고 도시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더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도시와 피해자 사이에 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시가 피해자 장씨에게 빌려준 돈은 총 1억여 원. 하지만 피해자가 돈을 갚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도시는 돈 때문에 내연관계의 피해자를 살해했던 것일까? 그런데 수사가 이어지자 더 기묘한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도시의 아내 김씨에 대한 비밀입니다. 네, 처음에 저희가 집을 확인하라고 보냈다는 30년 지기 친구가 알고 보니까 내연관계로 5년 동안 지내고 있던 상황이 밝혀졌습니다. 근데 내연관계를 어떻게 알죠? 뭐 주변인들 진술하고 통화 기록 뭐 이런 것들하고 문자 이런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아마 문자 아니면 전화 기록. 전화 기록을 보니까 이 밤에 아무리 친구 부인이라 하더라도 뭐 심야에 전화를 이렇게 많아? 라고 이제 추궁을 하니까 내연관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겠죠. 여기서 제가 왜 묻는 거는 네. 그럼 이게 내연관계가 맞냐 이 말이에요. 사실 이 돌아가신 분하고 돌아가신 남편은 아마 주말부부 뭐 그 이상 아니면 별건 아니라 하더라도 주말부부였다고 해요 그냥. 네, 그러니까 네. 뭐 그런 형태. 그러니까 좀 다른 이유 때문에 네. 직장 때문에 이렇게 멀리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소위 말해 일종의 바람이 났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 김 PD님을 내연녀한테 1억을 줄 수 있나요? 아 저요? 네. 살아간다면 까짓 거 농담이고요. 5년 네. 동안 그럼 2천만 원씩 좀. 네, 1억이 좀 큰 돈이고 2005년이었기 때문에 더 큰 돈이죠 지금보다. 아, 그럼요. 네. 5년 동안이었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저도 이 1억 원을 빌려준 그러니까 빌려준다는 게 많이 빌려주는 거지 주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도시가 어느 정도 부자인지가 또 관건일 것 그렇죠. 같기도 하네요. 뒤에 나오겠지만은 네. 아, 이걸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있나? 이게 어쨌든 도시의 주장이 많이 섞여 도시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도시의 주장만 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는 건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내연관계인 건 맞다. 네. 뭔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면 근데 1억은 1억은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네. 왜? 네. 뭐 한 천만 원이라면 뭐 2, 3천이 뭐 1, 2천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저도. 네. 당시의 사건에서도 1억 갸웃했던 부분이었던 거죠. 돈 문제는 좀 예민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연관계라는 것은 앞에서 저희가 새벽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스럽게 남편의 친구를 그 시간에 들이는 건 사실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그냥 네. 네 아무래도 좀 관계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뭐 들였다기보다는 아마도 그냥 들어가서 숨어 있을 수도 있죠. 아니 뭐 번호나 뭐 5년 동안 내연관계였다고 하면 키를 따로 갔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별도로 또 번호키라고 하면 번호를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5년 동안 내연관계였다면 그건 뭐 뻔한 거니까 그건 그러니까 보통 이런 관계라고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네. 미리 들어가 있고 그렇게 내연관계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얼굴을 많이 공격한 거 그다음에 언두잉으로 네. 덮어놓은 거는 감정적인 선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되는 거 내연관계고 네. 뭔가 이제 이 돈 관계보다는 감정선이 네. 뭐 싸웠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지금 뭐 손톱 밑에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다툴 정도의 뭔가가 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것 중에
누군가 죽음 이후에 굉장히 슬퍼하거나 이런 모습 보면은 일반인들은 굉장히 뭐 친한 관계였다라고 하는데 경찰은 오히려 반대로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나 친구의 네. 친구의 부인이 죽었는데 네. 그 영정을 붙들고 통곡한다는 게 이게 부자연스럽다. 아니 부자연스럽게 미친 놈이죠. 네. 아니 친구의 마누라가 네네. 죽었는데 그걸 영정을 붙들고 통곡하는. 그러니까 친구가 죽은 게 아니죠. 그렇죠. 친구가 네. 죽은 것도 아니고 네. 아마 그 친구분도 황당했을 거예요. 아 얘가 왜 이러나. 저 새끼 봐. 저 이상한데. 네. 보통의 경우는 이제 그냥 애도를 하고 울 수도 있지만 네네. 이거는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은 크게 의심을 한 거죠. 경찰이 용의자 도씨의 주변을 계속 수사하던 중에 묘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바로 도씨 아내 김씨에 관련된 일이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비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도씨의 아내 김씨가 사건 발생 3년 전인 2002년부터 가출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노름에 미쳐 있었던 아내가 도망을 가서 5일 뒤 본인이 직접 가출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씨는 그 뒤로 아내를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가출을 했다고는 했는데 지갑이나 휴대폰 등 개인 소지품을 모두 집에 놔두고 간 정황이 있었고요. 평소 가출이니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유독 애착을 보였다고 합니다. 남편한테는 연락을 안 한다고 해도 자식들한테 연락을 한 번 안 했다는 게 사실 의심스러웠죠. 이런 정황이 밝혀지자 경찰은 도씨가 피해자 장씨 살인사건에 더더욱 연관되어 있을 거라 의심했습니다. 아내와 사이가 어땠냐라고 물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대답했지만 긴장한 빛이 역력하더라고요. 평소 불화가 잦았다 하더라. 가출한 사람이 소지품 놔두고 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압박하니까 당시 용의자가 물이 든 종이컵을 들고 있었는데 이 손을 달달달달 손을 떨지 않으려고 힘을 준 탓에 이 물이 흘러넘칠 정도로 종이컵이 구겨지더라고요. 피해자 장씨를 살해한 것 아니냐라는 형사의 질문에 도씨는 버럭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으니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놓으라며 증거가 없으니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도씨가 수사팀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던 사이 국과수에서 감시 결과가 넘어왔습니다. 사망한 장씨 손톱 밑에서 용의자 도씨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도씨에게 바로 증거를 내밀지 않았습니다. 도씨가 만약 장씨와 몸싸움을 했고 그때 묻은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는 모른다 라고 잡아떼면 증거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백을 먼저 받아야 되는 상황. 도씨를 심문하던 형사는 그가 독실한 불교 신자라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업을 풀지 못하면 저승에서도 힘들다는 식으로 계속 설득하자 도씨는 담배 한 개비만 달라고 하더니 불을 붙이고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도씨의 주장에 따르면 장씨와 내연관계를 지속하는 동안 사이가 깊어지면서 그녀에게 용돈조로 돈을 주었고 공식적으로 빌려준 돈만 5천만 원을 포함해 금액이 1억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진 도씨는 장씨에게 사정이 급하니 일단 빌려준 돈 중 500만 원이라도 좀 갚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장씨가 매몰차게 거절하자 사이가 틀어졌다는 두 사람. 이후 싸움이 잦아지면서 도씨가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장씨가 당신 마누라도 이런 식으로 때리고 살았냐, 마누라가 고생 많이 했겠다 라는 말을 했고 이에 격분한 도씨는 장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인을 자백한 도씨. 하지만 아직 사라진 도씨의 아내 김씨에 대한 비밀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네, 뭐 자백을 통해서 도씨가 내가 뭐 이런 식으로 범행을 했다 이런 이유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돈 관련된 이야기는 어쨌든 지금 이게 뭐 계좌나 이런 뭐 금전 조회를 통해서 나온 건 아니고 이제 본인 주장을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돈 관련된 이야기로 왈가왈부가 있었는데 이를 얘기를 합니다. 당신 마누라도 이런 식으로 때리고 살았냐? 마누라가 고생 많이 했겠다라는 말에 본인이 격분했다. 그러니까 뭐 돈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라고 해도 되는데 갑자기 마누라 얘기를 해서 내가 격분했다라는 말을 이게 굳이 그렇죠. 얘기하거든요. 이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앞에서 이 아내 김씨가 사라져 버렸어요. 갑자기 뭔가 좀 계속 연결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면은 계획 살인이냐? 아니지. 환사한테 왜 죽였어요? 아니 이 여자가 사실 내 나의 아킬레스 건인 전 마누라에게 얘기를 건드렸다. 그러니까 네. 내가 화가 나서 살해했다. 이건 분명히 가명이어서죠.
이건 변명의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시가 어떤 진술 자체가 자기 유리한 대로 했다는 것을 이건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좀 의문입니다. 분명히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돈을 갚아야 될 상대가 죽으면은 내 돈 지금 1억이 못 받는데 굳이 죽여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죽이는 부분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거나 네. 아니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었었다. 애초에 많은 돈이 아니었었고 돈은 핑계였다. 너 왜 죽였어? 아니 돈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내 어려운데도 제 여자한테 줬는데 저 여자가 저러는 거 보세요.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네. 공식적 기록과 비록이 필요한 것 같고 네. 돈을 받으려고 하면 뭐 살려뒀지만 그래도 5년 동안 5천만 원이면은 그런 문제. 1년에 1천만 원 정도니까 사실 딱히 그렇게 큰 돈일 수 있지만은 아주 큰 돈은 아닐 수 있겠다. 그러면 살해인의 어떤 동기는 그것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요. 범인 도시의 주장에 따른 당일 이제 범행 전말입니다. 도시는 장 씨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6월 8일 장 씨가 퇴근하는 새벽 1시경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같이 집에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500만 원이라도 갚으라라고 요구했지만 장 씨가 이를 거절하자 준비해간 장갑을 끼고 흉기를 꺼내서 장 씨를 마구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라고 진술합니다. 도시는 이후 피 묻은 장갑을 가위로 수십 차례 조각내서 유기를 하고 흉기와 피 묻은 옷 등은 인근 야산에 묻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앞에서 우발 계획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다 도구도 준비하고 막 이런 것도 다 계획적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자기를 공격하니까 네. 마누라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죽일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아마 근데 그 상황에서 장갑을 끼고 흉기를 꺼내 뭐 죽였다라고 하는데 그 이제 죽인 방법이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게 아니라 칼로 찌른 건데. 네. 도시의 진술이 뭐가 좀 여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은 실제로는 흉기로 죽였는데 그럼 이 사람 말을 다시 하면은 실제로는 목을 졸라 죽인 후에 흉기로 훼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정도로 분노를 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거꾸로 하니까 돈 500만 원을 갚으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이유 때문에 뭔가 이렇게 죽인 후에 네. 이걸 변명하기 위해서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또 한 가지 아내 김 씨가 사라졌는데 이게 뭐 가출했다라고 도름에 미쳤다 그래서 가출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합니다. 이제 휴대전화 지갑 뭐 소지품이 다 집에 있었고요. 자식들은 또 평상시에 끔찍하게 겪었는데 자식에게도 연락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이후 생존 반응이 없었고 본인도 굳이 뭐 찾으려는 노력 없었다. 자식들도 안 찾은 거잖아요. 자식들이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정확히 확인은 안 됩니다. 그럼 이건 자식들이 안 찾은 건 아니겠죠. 그건 본인의 도시의 주장인 거고 네, 본인이 굳이 찾으려는 노력은 그렇죠. 하는 모습은 안 보였다. 물론 이제 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식들도 자기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네. 아버지가 그냥 마누라 바람나서 도망갔거나 뭐 도망갔을 거야 라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정황상은 이거는 도망을 가더라 나가더라도 뭘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단순 실종으로 처리해버리니까요. 도씨가 피해자 장씨 살인을 자백하자 경찰은 아내 김씨 실종에 대해서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팀은 도씨가 피해자 장씨의 살인을 자백했기 때문에 아내의 사건도 자백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도씨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은 다시 한번 그의 종교를 이용했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 다 털고 가자. 우리는 이미 당신이 아내 실종과 관련되어 있다고 확신한다 라고 설득했고요. 당신 업 때문에 앞으로 고통당할 자식과 손자들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아내 지금 어딨냐 라고 물었더니 충격적인 대답을 하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하던 도시는 이내 고개를 떨구더니 아내는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 그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2002년 10월 28일 월요일이었는데 오후 3시쯤에 목공소에서 아내랑 싸우고 있었어요. 아내가 뭐 그전부터 도박에 빠져가지고 아이 제발 좀 도박 좀 그만하라고 말하니까 아내가 남자가 무능력하니까 자기가 도박에 빠졌다면서 계속 저를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두 씨와 아내는 집 바로 뒤편에 있는 목공소에서 서로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자신에게 폭언을 하자 이성을 잃었다는 두 씨. 그는 손으로 아내 김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시신 처리를 고민하던 두 씨는 자신의 집 안방 구두일장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바닥을 파내고 그 밑에 아내의 시신을 안매장했다는 두 씨. 보통 안매장할 때 아무리 잘못해도 시체 썩는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도씨는 시신을 비닐로 몇 겹을 싸고 콘크리트를 얼마나 꼼꼼하게 발라놨는지 썩는 냄새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도씨는 아내의 시신 위에서 약 5일을 보내고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지방에 있던 자녀들 역시 어머니가 가출했다는 아버지의 말을 믿었습니다. 예전에도 어머니가 도박을 하기 위해 연락도 없이 며칠씩 집을 나간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씨가 아내를 살해하고 약 3개월 뒤인 2003년 1월 그는 대대적으로 집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안방 구둘장 밑에서 아내의 시신을 꺼내 거실 현관 쪽에 다시 묻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관 공간이 협소해서 시신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두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 시신을 토막낸 다음 머리는 안방에 나머지 몸통은 거실 현관 쪽에 묻었습니다. 목수 경력 30년의 두 씨는 다시 한번 시신을 꼼꼼하게 묻었고 침대까지 새로 만들어 그 위에서 만상을 했습니다. 도씨가 아내의 시신과 함께 산 지는 무려 3년. 묻힐 뻔했던 아내 김씨 살인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도씨가 또 다른 살인을 저질러 들통났습니다.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도씨. 하지만 도씨는 아내를 살해한 이후 빠듯하게 살던 중에도 아내의 이름으로 된 4개의 생명보험 보험료 20만원을 꼬박꼬박 내고 있었습니다. 그 보험 상품은 가출 신고 후 5년이 지나면 실종으로 인정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아내 사건도 결국은 도씨가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구들장 밑에, 그러니까 자기 집 바닥에 이렇게 묻어놨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데 나중에 이제 시신 한번 옮기려고 하는데 안, 뭐 공간 안 나오니까 뭐 머리를 이거를 또 해서 반대로 하지 않을까요? 네. 머리를 안방에 넣었던 안방은 자기가 사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자기 저희가 죽인 아내의 머리를 밑에 놓고 위에다 침대를 했다. 보통 이제 머리를 어떤 정수 자아라고 생각을 하니까 머리 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좀 더 찜찜할 수. 그러니까요. 그럼 네. 차라리 네. 바깥에 다른데 물론 이제. 마당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하면 네. 예를 들면 건너방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다 이 사람은 사고 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전문성을 발휘한 거죠. 아, 목수. 목수 30년이면 뭐 네. 도가 트죠. 집 짓는데. 네. 근데 저는 이 사람의 말에 의심해 볼 건 어머니가 도박을 하기 위해 연락도 없이 며칠간 집을 나간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아이들은 믿었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거꾸로 네. 아버지가 저 여자 도박하러 나간 거야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네. 아이들은 그걸 믿지 않겠어요? 실제로 이 아내가 네. 도박을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이 사람의 이 얘기는 내연녀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가 자기를 비난했어. 그래서 내가 죽였어. 네. 이 아내도 무능한. 응? 그러니까 내 도박에 빠졌지. 그래서 나를 비난하니까 죽였어. 네. 죽이는 방법도 똑같아. 목을 졸라 죽였어. 그리고 깔끔하게 냄새 안 나게 처리해. 전문성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그 김 PD가 얘기했잖아요. 네. 내 언니한테 1억 줄 수 있냐. 여유가 있으면 주지. 아 돈이 엄청 부자면. 네. 근데 네. 이 사람 뭐냐면 허덕허덕하죠. 빠듯하게 네. 살았대요. 그럼 그 돈은 그게 맞을까요? 만약에 뭐 내가 그 여자한테 돈을 꽂았어. 근데 그 여자가 죽었어. 그럼 그 돈을 누구한테 청구를 하죠? 남편. 그렇죠. 자기 친구. 예를 들면 네. 뭐가 지금 계속 아구가 맞지 않으세요? 지금 이 아내를 죽이고 네. 되게 태연하게 보험금을 받아서 생활을 했어요. 지금 보험금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직 수령은 못했고요. 5년이 지나야 돼서 2002년에 실종신고가 와서 2007년까지 버텼으면 받았는데 이게 그렇죠. 사건이 2005년이어서 돈은 계속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에 말씀하신 보험금이 아내 살해 이후인지 이전인지는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되고 있지만 도씨가 보험회사 직원에게 가출 실종자 생명보험금 수령에 대해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험살인이죠. 애초에 사실은. 그렇죠. 애초에. 네. 보험살인이잖아요. 아내가 도박을 했고 네네. 도박으로 하니까 자기를 비난해갖고 어쩔 수 없이 죽였어. 그래서 묻어서 이렇게 했어. 이걸 믿을 수 있나요? 자기는 이걸 이렇게 했는데 네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내가 그 뒤에 뭐 이렇게 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그러면 앞에 지금 사건부터 다시 한번 검토. 내 연녀가 맞나? 그 내 연녀 맞다. 돈은 얼마야? 맞나? 그럼 저기 그 비난한 게 맞나?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봐야 돼요. 네. 네. 지금 이 사건부터가 이상하잖아요. 도 씨가 이 피해자 장 씨를 칼로 살해하기 전에 이미 한 차례 살해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도 씨가 장 씨를 살해하기로 결심을 하고 2005년 5월 28일 새벽 2시입니다. 장 씨의 집에 찾아와서 현관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근데 이때 자다가 깬 장 씨가 이 불을 보고 119에 신고하는 바람에 실패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도 씨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화재로 엉망이 된 장 씨의 집 도배를 내가 나서서 해주고 뭐 장판도 깔아주고 도맡아서 하면서 뭐 이렇게 더 신경 쓰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럴 때 네. 왜 그랬을까? 죽인 후에 근데 네 마루라한테 돈 빌려줬는데 네. 그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화가 나서 신너를 뿌리고 죽이려고 그랬대요. 아 이거는 방화. 이건 매우 의심이 가는 지점이에요. 보험살인 네. 아니면 가짜 채권에 대한 살인 네. 이건 매우 의심이 가는 거예요. 네. 이건 굉장히 이거는 돈을 목적으로 잔혹한 살인을 하면서 같이 네. 동시에 진행하는 왜냐면 아내의 케이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이게 1차 불로 살해를 하려면 방화로 살해를 하려는 게 실패한 이후에 10일 뒤에 칼로 직접 가서 살해를 했다라는 것은 어떤 뭐 그 이게 말 그대로 막 욱하거나 막 이런 것으로 전혀 볼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토막을 내갖고 밑에 묻었다라고 하고 그럼 이 사람이 이 죄만 있을까? 다른 어떤 여죄도 한번 다시 또 찾아봐야 되고 목공일을 하는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아갖고 이건 여러 군데를 파보거나 싹싹싹 해봐야 되는 사건이에요. 보통 이런 경우는. 이 사건 이후 징역 관련돼서 저희가 정보를 찾지 못해서 선고가 어떻게 내려졌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었고요. 도 씨가 경찰에서 장 씨와 아내 김 씨의 살인을 모두 자백하고 난 뒤에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거나 유족에게 미안하다거나 그런 말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반성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장 씨의 남편은 30년 지기 친구고 또 어머니를 잃은 자식한테 미안하다고 할 법도 한데 뭐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고 오히려 형사들에게 마당에 꽃을 심어놨는데 관리해줄 사람이 없으니 그게 걱정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 같으면은 아 그럼 마당을 파봤을 거예요 지금. 이 농담이 아니라. 네. 이 사람은 사람 목숨보다 마당에 있는 자기 꽃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꽃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사건들을 추적할 때 이게 5년이잖아요. 네. 그때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 프로파일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이런 사건은 그냥 뭐 진술하고 이제 오죽했으면 형사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종교적인 걸 이용해 갖고 이렇게 진술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훈련된 프로파일러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하겠죠. 네. 더 저 능숙하게 했을 텐데 물론 당시의 형사들도 굉장히 고생하신 거예요. 네.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대단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존경을 표하고 다만 성인 실종의 여죄 플러스 플러스를 수사하는 데에서는 사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동기를 추적하기 못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사실 아쉬운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성격을 보세요. 보세요.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반사회성이 극명히 드러나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죽인 부인의 머리를 방구들 밑에 놓고 몇 년을 생활한 사람이에요. 네. 이거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사실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사실 국내에서 해외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 묻어놓고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지만 국내에서 거기서 막 살고 이런 게 흔치가 않아서 그렇죠. 이 사람은 정말 분석이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 부분 좀 없어서 아쉽네요. 왜냐면은 분석이 있다면 혹시 여죄 말 그대로 그렇죠. 약간 있을지도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유영철 사건 지나고 정남규 사건 바로 전에 발생한 거죠. 2005년이니까. 네. 포커스가 그러면 온통 거기 가 있었긴 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고 참 안타깝고 이제 하여튼 돌아가신 분도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사형 아마 무기징역이고
두 명이니까 아마 예, 예. 무기징역일 겁니다. 어디 교도소에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이 경우는 심리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자,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요. 방송 제작 도와주고 계신 아름다운 재단 안내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누군가를 도운 기억이 어떤 걸까요? 도움을 준 적은 이제 조언. 아, 조언을 많이 요하죠? 예, 예. 네. 뭐 이제 단톡방 같은 데서 제 팬들이 예. 어려운 심리 상담 이런 것 천만 해줘 막 이런 거는 없죠. 예를 이제 네. 가정사, 네. 뭐 아이들 문제 이런 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남을 도우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바닥에서 치고 올라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과 같이 공감을 하면서 스스로도 치유되는 경험 이게 사실은 더 큰 치유이면서 네. 일방적인 치료를 받는 것보다 더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사실 물리적으로 시간 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돈 기분만 하고 있는 실적이긴 한데 그냥 그나마 그게 죄책감을 좀 덜한다 해도 조금이라도 잘 되면 좋겠다 뭐 이 정도 마음이거든요. 현실에 발목 잡혀서 꿈꿀 수 없는 청춘들을 돕는 그래서 아름다운 재단이 있는 거죠. 네, 저희 크라임은 보호종류 아이들을 돕고 있는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두 피해자분 그리고 뭐 혹시 있을지 모르는 다른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면서 크라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크라임은 오디오 플랫폼 팟빵과 유튜브 통해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프로파일링 콘텐츠 듣고 싶으시면요. 저희 설명란에 링크 있어요. 그거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팟빵 앱 까시고 크라임 검색하시면은 저희 5년치의 사건 방송 내용 있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